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어렵고 무섭기도 한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충 미국 금리 이슈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덤덤함을 지키기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4만 달러를 반납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3만 9천 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에 2만 1천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 충분히 가능하다. 이 같은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답답한 박스권 횡보는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 그 폭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전쟁 리스크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과연 예고대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서 여름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근거가 나름 그럴싸한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는 연일 의미 있는 속보성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정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SEC의 삭제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서 리플사가 요구하고 있는 질문 요청에 대한 답변을 4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EC가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분기점으로서 방향성이 완전히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CEO가 몇 주 안에 정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건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나 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SEC가 내부 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DPP, 이 정부기관 특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SEC는 법원이 DPP고 뭐고 내부 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법원 판단이 나오고 역시 28일 정도 양측의 의견 제시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산을 하면 4월 초 중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 대응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 후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만 9천 달러 지지를 받을까 말까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의 금리 인상 이슈에 시장 안팎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사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만큼 투심이 악화된 상태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카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최근 4만 달러 이상 급등하긴 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3만 3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세 흐름은 아직 깨지지 않았고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경우 2만 1천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최저점인 3,200달러부터 지난해 신고점인 6만 9천 달러의 피보나치 되돌림 382 비율 지점은 2만 3천 달러다. 코인베이스 8시간 차트 기준으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지금 ABC 조정파가 진행되고 있고 C파동이 A파동과 같은 길이로 하락할 경우에 2만 1천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이 기술적 분석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설마 싶으면서도 신경은 조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랜B의 경우에는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플랜B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200주 이동평균선, 거래 실현 시가총액 등 세 가지 움직임이 담긴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변동성의 폭이 꽤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비트코인 신봉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가격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수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증가하고 있는 관심이 10만 달러를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순금에 비유하면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은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을 압박하는 글을 올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칼 스미스의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금리 인상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칼 스미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또 연준 정책 관련 재단의 부대표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나름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예고한 대로 3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뒤에 연속해서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3월에 인상을 하고 적어도 여름까지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고 경기 침체가 닥친다면 연준이 몇 달 동안 지속해온 정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예정된 금리 인상은 강행해라. 하지만 적어도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라. 또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분명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점도 명확히 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경기 침체, 이 리세션이 새로운 핵심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연준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SEC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최근 변화된 상황을 정리해서 이번 소송의 타임테이블을 공개했는데 이제 정말 거의 다 오긴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DPP 이슈입니다. 현재 법원은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런 발언을 한 이른바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등 SEC 내부 자료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에 대해서 SEC는 정부기관의 비밀보호 특권 DPP를 지켜야 한다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럴 수 없다라고 개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곧 법원의 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한다라면 SEC는 4번 판사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데드라인이 14일이다. 그리고 나서 리플 측 답변 기한이 또 14일인데 즉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28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원의 명령은 4월쯤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 SEC 위원이었던 엘라이즈 로이즈먼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맞는 자리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이스타브룩 노트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건 어쩌면 DPP 관련 명령과 함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SEC의 DPP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면 SEC는 항소법원으로 가서 2심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2심으로 또 가게 되면 시간이 또 걸리게 되는 것이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 쟁점인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SEC의 리플 측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게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SEC는 리플 측에 4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정고지가 없었다라는 리플 측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SEC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꽤 인상적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명히 상황은 진전되고 있고 법원의 최근 결정은 이번 소송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최근 소송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자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쟁점이 공정한 고지 이슈와 DPP 이슈인데 DPP 이슈와 관련해서는 4월 초까지 양측의 입장이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4월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SEC가 조금 더 미쳐서 날뛰면 항소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공정한 고지와 관련해서는 SEC가 4월 11일까지 리플 측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정한 고지와 관련해서만 분명하게 갈래가 잘 터지면 소송의 향방은 뭐 사실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SEC가 DPP와 관련해서 항소법원행을 선택한다라면 법원은 어쩌면 SEC의 괘씸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진짜 이러다 기각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내공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라면 이럴 때는 관망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시장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